가스코가 안 배웠죠? 네, 그냥 한 바퀴 해보려고. 네, 그냥 가스코가 안 하고. 네. 창문 좀 열어요? 더운데? 아, 추워가지고. 추워요? 네. 아, 그냥 반팔에 반바지 입었으니. 네. 좋지. 네. 자, 우리 1단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네네. 이렇게 1단으로 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 언더바 표지판 보이죠? 네. 저 표지판 10m 지점 지나면 네네. 20 이상 올리란 뜻이에요. 네. 20 언더바 최저 속도 20. 최저 속도 20이니까 20 이상 올리세요. 네. 이 뜻이에요. 네. 저기 20 표지판은 최고 속도 20. 20 이하로 줄이란 뜻입니다. 네. 네. 거리가 대충 표지판 사이가 40m. 도로가 짧죠, 그죠? 네. 이 짧은 곳에서 우리는 두 가지 숙제를 해야 돼요. 네. 하나는 기어 변속을 해야 되고, 하나는 20 이상 올렸다 20 이하로 줄이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1단 넣고 왔을 때, 네. 2단을 넣었어요. 네. 이때 속도를 올려버리면 감점 떠요. 아직 우리는 기어 변속 구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네. 최첨기 보면 아직 파란색이죠? 네. 이게 빨간색으로 변해야 변속 구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저기 두 번째 살펴보면 밑에 도로가 갈라져 있는 거 보이죠? 네. 저기에 자석이 심어져 있어요. 여기 센서가 언덩이 밑에 있다고, 조수석 밑에. 네. 그렇기 때문에 센서가, 이 밑에 센서가 저기 하살표를 지나야 네. 여기에 주황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어 변속 과제를 2단, 3단, 3단 넣었다 2단 넣는데, 그걸 저 안에, 과제 안에 들어갔을 때만 해야 돼요. 자, 2단으로 들어가죠? 네. 자, 브레이크들 클러치 들어요. 오른발에 엑셀로 가도 돼요. 네. 간 상태에서, 자, 여기 들어가면 지나가면 이제 주황색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오죠? 네. 붕, 20 이상. 됐죠? 줄여야 돼요. 줄이고, 아직 클러치 밟고, 3단, 2단. 아직 여기 보면, 도로 보이죠? 여기 갈라진 거. 네. 여기 안에서 끝나야 돼요. 아. 저 갈라진 데서 여기 갈라진 데까지. 네. 여기가 40m. 네. 그래서 2단, 3단 했는데, 어쨌든 기어 변속 과제는 감점을 안 먹었는데, 네. 속도도 20 이상 올리고 20 이하로 줄였어요. 그죠? 네. 감점 안 내는데 차가 멈췄죠? 네. 멈췄기 때문에 감점을 먹어요. 가수 구간 내 정지 감점. 한번 네. 보세요. 가속구간 정지 감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지만 안 하고 속도만 줄이고 가면 되는데 네. 한번 연속도 의자로 보여줄게요. 차량을 정차하고 자, 일단 왔어요. 여기는 이제 가속구간 아닌데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 네. 여기서 핸들을 이제 풀고 나면 똑바로 풀고 나면 클러치 밟고 2단 힘을 주고 이렇게 당기면 돼요. 그죠? 네. 클러치 들고 오른발에 엑셀로 가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속도가 주황색으로 들어오면 네. 붕! 20 이상. 그죠? 네. 줄여. 줄이고 이제 브레이크를 떼요. 그리고 클러치 밟고 3단, 2단 클러치 들고 네.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오면 돌발 나오면 클러치 밟고 돌발 잡고 비상 깜빡이 켜주고 비상 깜빡이 끄고 1단 넣고 출발하면 돼요. 이걸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네. 가속구가 돌발 위치 다섯 군데 다 모르죠? 네? 다, 돌발 위치 다섯 군데 다 모르죠? 네네. 네, 그거 알려줄게요. 자, 1단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기어 넣으려고 하지 말고 핸들부터 원위치 되면 차부터 똑바로 만드세요. 네네. 차부터 똑바로 만들고 바람이 안 넘어지려면 자, 차 똑바로 됐죠 이제? 네. 클러치 밟고 2단 그죠? 네. 오른발로 엑셀로 가 있는 겁니다. 네. 클러치 천천히 드세요. 2단이니까 잘 꺼지니까 자, 주황색 들어오는 거 보고 됐죠? 네. 붕 됐죠? 20 이상 네. 줄여요. 20 이하로 그리고 클러치 밟고 3단 2단 아직 선 보이죠? 네. 들어갑니다. 나가고 이제 초록 됐죠? 끝난 거예요. 네. 이제 돌발. 돌발. 끄고, 일단 바꾸고. 네. 알겠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돌발은 그냥 클러치 밟고. 두 개 다 동시에 밟으면 돼. 아, 동시에요? 네. 만약에 브레이크만 밟아버리면, 네. 자, 돌발이 나왔어요. 네. 자, 브레이크만 밟아볼게요. 네. 돌발. 어떻게 돼요? 시동 꺼짐, 감점입니다. 응. 클러치 원리를 알아야 돼. 유튜브 보고 공부 좀 했어요? 조금. 클러치 모르면 안 돼. 네.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선풍기 있죠, 선풍기. 네. 선풍기를 기본입니다. 돌리려면 합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원이 공급돼야 되죠? 220V든 110V든 전원이 공급돼야 돼, 그죠? 네. 근데 전원을 공급했다고 선풍기가 돌아야 안 돌아요? 안 돌죠? 네, 안 돌아요. 안 돌잖아. 네. 그거 돌리려면 뭘 해야 돼요? 켜야 돼요. 스위치를 눌러야 되겠죠? 네네. 그 스위치가 클러치야. 아, 네.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차에 지금 엔진 시동을 걸었어. 네. 자, 우리가 자 엔진 시동을 걸었으니까 바늘 돌고 있죠. 네. 시동을 걸어요, 그죠? 선풍기 날개가 부하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날개를 돌리려고 해. 네. 그럼 스위치를 눌러야 되겠죠. 네. 스위치 누르는 게 우리 차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클러치라는 스위치고, 네. 하나는 기어라는 클러치예요. 네. 도어 클러치예요. 자, 클러치를 밟고 스위치를 하나 넣었어요. 네. 2번 스위치를 넣었어요. 네. 그럼 선풍기 날개 연결이 된 거야. 네. 자, 이제 스위치를 2번 스위치 눌러야지 선풍기 돌겠죠. 네. 누르는 게 우린 드는 거야. 네. 들면 선풍기가 도는 거야. 네. 선풍기 돌죠. 네. 자, 선풍기가 돌고 있어요. 네. 내가 선풍기 스위치를 딱 껐어. 네. 그럼 끄면 선풍기 날개가 한 번에 멈춰요? 아니면 돌다가 멈춰요? 돌다가. 그죠? 딱 껐어. 돌죠? 네. 돌다가 멈추죠? 네. 왜 돌다가 멈추죠? 그, 원래 가던 그 힘이 있어서. 근데 왜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껐으니까. 껐어 그런 게 아니라, 지구에는 뭐가 작용하죠? 중력과. 중력. 네. 또, 마찰이라는 게 작용하죠? 네. 그래서 멈추는 거야. 네. 그죠? 다시 선풍기를 다 스위치를 연결해줘요, 그죠? 다 다시 선풍기를 스위치를 밟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럼 동력 끊어졌죠? 그러니까 이때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시동이 안 꺼지는 거야. 아, 네. 그죠? 네. 이 브레이크가 뭐예요? 우리 선풍기 날개 돌리는데, 네. 막 선풍기 날개 돌고 있어요. 스위치 껐어. 그 다음에 손으로 딱 잡은 거야. 네. 그럼 멈출 수 있죠? 네. 그게 브레이크야. 제동장치.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 선풍기를 전원을 넣어놓고 선풍기 날개를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우웅 소리 나죠. 3단은 못 잡아. 1단은 잡을 수 있어요. 1단은 본인 집에서 해봐. 선풍기를 딱 잡아놓고 1단 눌러봐. 네. 안 돌아가. 우웅 소리 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과열이 돼서 열이 난다고. 그래서 불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동시에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럼 동시에 밟아도 되고 클러치가 먼저 밟히고 브레이크 약간 1초 늦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 네. 네. 다시 한 번만 더 합니다. 네. 본인이 이거 할 거예요 이제. 자, 왜 속도를 줄이냐면 빨리 줄여야 되냐면 거리가 짧죠. 네. 빨리 못 줄이면 우리 기어 변속할 타이밍을 놓쳐. 맞죠? 네. 기어 변속할 타이밍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빨리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근데 클러치는 제동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죠? 네. 근데 클러치만 밟는 분들이 있어. 네. 속도 안 줄어요. 자, 보세요. 자, 그냥 클러치만 밟아볼게요. 네. 자, 엑셀 밟고 주황색 들어오면 자, 붕 20 이상. 자, 클러치를 발랐어. 줄이 안 줄어요. 안 줄죠? 이래가 속, 기어 변속을 못 하는 거야. 종료 기어 위반. 돌발. 그죠? 돌발. 그니까, 뭘로 줄여라? 브레이크로. 감점입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어떻게 되죠? 시동이 꺼지죠, 그죠? 예. 나는 속도를 10km까지만 줄이면 돼. 맞아요? 발은 이제 항상 브레이크 운전을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내가 발이 어디 있냐면, 내가 브레이크가 필요하면 브레이크 위에 있고요. 네. 브레이크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엑셀은 필요 없는데 나는 브레이크도 필요 없어. 예를 들면, 네. 엑셀도 필요 없고, 브레이크도 필요 없어. 그럼 브레이크만 이렇게 떼시면 돼. 네. 엑셀이 필요하면 엑셀. 떼고, 밟고, 떼고. 항상 뒤꿈치는, 우리 시계 있죠, 시계. 네. 시계로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 시계도 보면 끝은 중심이 가운데 있죠. 네. 가운데서 위에만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세요. 그래? 뒤꿈치 그대로 있죠? 네. 예. 살짝 들어야 돼. 들어서 알겠지? 네. 됐죠? 자, 브레이크 발언지세 이제. 자, 주차 브레이크 이제 내려요. 그렇죠. 자, 이 차 가고 나서 브레이크 편하게 얹어 놓으세요. 발판처럼 세게 안 눌러도 돼요. 네. 자, 클러치 꽉 밟고 일단 핸들 이제 잡고. 일단 좋지. 이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발을 얹어놔서. 우리 자전거 탈 줄 알죠? 네네. 브레이크 손 올려놓고 있잖아 내리막 내려갈 때. 네. 그지? 아. 해봅시다. 긴장하지 말고 재밌게 하세요. 위험한 거 없으니까. 보조 브레이크 다 있으니까. 네. 자, 왼쪽 보면서 돌리기 시작. 아, 핸들도 안 배웠구나. 클러치 꽉 밟고. 지금 방금 클러치 꽉 밟을 때 본인도 모르게 브레이크 힘이 들어가죠. 브레이크 힘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네. 예. 자, 2단 넣으시고 오른발은 엑셀로 가고. 그렇죠. 자, 뒤꿈치를 움직이지 마세요 웬만하면. 예. 자, 그다음에 클러치 천천히 드세요. 앞에 보고. 이제 클러치 다 들어요. 자, 계기 이거 보시고 중앙스 들어오면
붕! 줄여! 브레이크 때 클러치 밟고 3단, 2단. 2단. 너무 기어 오래 보고 있으면 쳐박아요. 아, 네. 네. 자, 멈추고 돌발 나오면. 돌발. 정지. 돌발. 비상 깜빡이. 빨간불 꺼지면 끄세요. 끄시고. 1단 바꿔요. 그렇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자, 내려놓는 거 아니랬지, 발. 아, 네. 만약에 내려놨다가 나중에 내가 우회전하다 사람 튀어나오면 브레이크 빨리 못 밟는다고. 알겠죠? 네. 합격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기어를 종이. 잘했어, 방금. 변속기는 네. 주차 위치에 두고. 자, 클러치만 밟고 2단 넣어요. 네, 클러치 천천히 들어요. 오른발은 엑셀러 가 있고 클러치 다 들어요. 붕.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밟고 3단, 2단. 2단, 4단이야, 4단. 꺾어서 2단. 네. 예. 다시 클러치 밟고 정지. 자, 1단 바꾸고 출발. 자, 기어를 넣을 때 다시 한번 멈춰볼게요. 클러치 밟고 정지해보세요. 자, 손 잡아보세요. 자, 기어를 쳐다보지 마. 잡을 때는 볼 수 있어요. 잡는 순간 보는데, 자, 앞을 보시고, 앞을 보세요, 편하게. 네. 자, 2단을 줄 거예요, 2단을. 힘 네. 빼세요. 힘 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이렇게 당기면 2단이야. 네. 그죠? 네. 내가 힘을 빼버리면 이렇게 빠지죠? 네.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왼쪽을 힘을 주고 빠지지 않게. 네. 당기면 2단이에요, 그죠? 네. 여기서 3단은, 자, 보세요, 3단은. 네. 한번 뺐다가 힘을 빼고, 그럼 이게 가운데 있죠? 네. 한번 빼면 가운데 있잖아. 네. 그죠? 여기 빼면 가운데 있어. 이 상태에서 밀면 3단이야. 다시 2단 넣을 때는 한번 뺐다가, 그죠? 네. 꺾어주고, 이렇게. 네. 다시, 3단, 2단. 이렇게. 3단, 2단. 이해됐나요? 네. 자, 1단 넣고. 아, 잠깐만, 저 차 가면 갑시다. 네. 자, 클러치만 밟으세요. 네? 그리고 핸들 똑바로 하고 이제 2단 바꿔요. 브레이크 떼고 2단. 클러치 천천히 들고 오른발 엑셀러 가 있고 자 주황색 보고 자 앞에 보고 붕! 줄여. 떼고 클러치 밟고 3단 2단. 3단 2단. 그렇죠. 클러치 들고 이제 돌발 나올 준비. 돌발. 돌발. 스타. 돌발. 돌발. 끄고 1단 바꾸고 1단 바꾸고 출발. 왜냐면 2단은 엄청 빨라요 순간적 속도가. 네. 그래서 여기서 2단 출발하면 본인 깜짝 놀란다고 속도 빨라서. 네.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알려주고 이제 혼자 한번 해볼게요. 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배운 대로 한번 해봐요 머릿속에서.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네. 그러면서 감점을 자기 잘못된 거 하나씩 고쳐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잘했어. 방금 4단 넣었죠, 순간적으로, 그제? 네. 잘했어. 돌발, 돌발, 돌발. 기어, 바꾸고 출발. 자, 시동 꺼졌어요. 시동 꺼짐, 감점입니다. 자, 시동이 왜 꺼졌냐면 너무 확 들어서 그래. 네. 천천히 드세요. 항상 속도가 없을 때 이렇게 천천히 들어야 돼. 네. 안 꺼지죠, 그죠? 네. 빨리 들면 꺼져요. 자, 바로 브레이크 한전 하시고. 자, 가속공간 잘했는데 지금 달리다가 왼쪽으로 약간 쏠리는 느낌 있어요. 네. 옆에 맞은편에서 버스나 이런 게 차가 오면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속도가 오래 보지 마시고. 아, 네. 예, 왜냐면 전방을 놓치면 안 돼, 항상 뭐든지.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네. 내가 왼쪽으로 갈게요. 네. 내가 붕 하는 소리가 약간 붕 하면 좀 시끄러우면 돼. 시끄럽다 바로 줄이면 되는 거니까. 네. 너무 20이 안 넘었을까 봐 두려워서 속도계를 너무 오래 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잠깐만 오른쪽 쏠린다. 그렇죠. 잘했어요. 지금 약간 쏠려. 돌발, 돌발, 돌발. 일단 바꾸고 출발.